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 예술 톱파보기 시간은요, 나비의 날개를 한번 톱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연의 예술품이라고 할수 있죠. 나비. 정말 진화의 극치, 그렇죠? 그리고 정말 다양한 무늬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런 게 바로 이 나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문학가 중에서 롤리타 콤플렉스라는 말의 어원이 된 롤리타라는 작품을 쓴 나보코프라는 분이 이 엄청나게 이 나비를 채집하는 걸 굉장히 즐겼다고 하죠. 즐길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학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보코프의 이름이 붙은 신종 나비, 나비코프의 이름이 나보코프가, 죄송합니다. 나보코프가 이름을 붙인 나비도 상당수 된다고 하죠. 예. 어쨌든, 진짜 자연이 보여주는 경이로움의 하나인데요. 그냥 오늘은요, 여러분 뭐이 나비가 어떻고 저 나비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저는 그냥, 이렇게 자세히, 그 나비의 날개들을 보면서 감탄하는 시간을 한번, 서로 함께 감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제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참으로 저에겐 힘이 되고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은 항상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보시면 벌써 이 나비는, 여기 보니까 이 나비 같은 경우에 보면 이 같은 나비예요. 그죠? 이게 그, 아래쪽에서 본 거고 위쪽에서 본 건데, 여러분, 위쪽에서 본 거가 아래쪽에서 본게 다르죠? 그런데 보면, 이 아래쪽에서 본 거에 이렇게 눈 모양이 있네요. 그죠? 와. 여기도 이렇게 눈 모양이 있어서 새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간다 그러죠? 이런 거 보면, 그죠? 그렇게 진화를 한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 이게 나비에, 여러분 나비는 인시류라고 하죠? 인시류. 그러니까 비늘로 되어 있는 날개를 가진 그런 그 종류다. 곤충 중에서, 그쵸? 그럼 보면 이게 지금 이 비늘이, 여기 보면 비늘로 이렇게 쫙 되어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나비의 날개가 비늘로. 와, 이런 게 것들이 이렇게, 예, 햇빛을 반사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운 무늬가 나타나는 거죠. 예. 아, 이런 것도 보셨지 아까 전에. 예. 와, 이런 거 보면 눈을 흉내내는 게 진화한 그런,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와, 이거는 진짜 공작과 비슷한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감각기관들이죠. 더듬이 뭐 이런 거 보시면 여기 이런 데도 몸통 부분에도 이렇게 뭐털 같은 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비늘 같은 걸로 덮여 있는 거알수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돼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나 봅니다. 전자현미경은 아니고 그냥 현미경이겠죠. 네, 그래서 보면 와, 비늘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네요. 네. 그리고 털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또 이렇게 있고, 여러분 이거는 나방입니다. 나방, 모스, 나비. 여기 나방하고 나비하고 같이 다루고 있는데 보면 투명하네요, 그죠? 그럼요. 박각시 나방 종류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거죠? 그 벌새처럼 날아다니면서 꿋가루 먹고 꿀을 먹죠. 긴 대롱 같은 입으로.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벌 글라스 윙드 버터플라이라고. 아, 이런 것도 있네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투명한가 봐요. 와, 아, 이거는 처음에 딱 보면 잠자리인가 나비인가 그좀 그러겠다, 그죠? 근데 잠자리가 아니라 나비라는 거. 아, 이런 거 발견하면 되게 진기하겠는데. 이거는 저기 뭐 이렇게 야,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네요. 무늬가 진짜 신기하게 돼 있다. 와, 나방인가 봐요. 이거는 그거다. 그 유명한 그 인간에 의해서 진화가 이루어진 사례로 우리 옛날에 생물 교과서 보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영국에 그 매연이 많아지면서, 그쵸? 그래서 하얀 나방은 천적들한테 많이 잡아먹혀가지고 까만 나방만 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인간에 의해서 진화가 이루어진 사례로 좀 많이 그 묘사가 되는데, 그쵸? 어우, 멋있다, 이런 것도. 반짝반짝거리는 종류도 있던데, 그쵸? 나비 중에서. 와, 이것도 눈 같은 거, 그쵸? 이게 딱, 여러분, 이렇게 딱 위에서 잠깐 보면요. 눈이 있는 것 같잖아요. 무슨. 여기 약간 코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그럼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그쵸? 나비, 저기, 새들이 도망가는 거죠. 와, 이것도 아까 전에 그건 그건데, 이거는 뭐가, 이것도 여러분 약간 보세요. 오, 눈처럼 생겼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칭적으로 생겨서. 이걸 한번 눈으로 보세요, 한번 이거를. 그러면 좀 약간 뭔가 표범처럼 이것도 그렇죠? 이렇게 보면 눈처럼 생긴 부분이 있긴 하네.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저게 생존에 도움이 돼서 이렇게 진화하는 거겠죠? 야, 이 무늬 봐, 진짜 이렇게 특이하냐? 야, 이런 게 있냐? 넘어가 버렸네요. 잠시만요. 그리고 이런 나비, 이거는 우리 좀 많이 보는 나비 아닌가요? 호랑나비 비슷하게 생겼는데 호랑나비는 아니네. 이건 저건가 보다. 아, 모나크 나비. 여러분 이거 몇백 몇천만 마리가 막 저거죠. 떼를 지어서 엄청난 거리를 날아가죠. 모나크 나비. 예? 유명하답니다. 저 모나크 나비로 소설 하나 쓴거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하나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예. 이거는 나방인 것 같아요. 그쵸? 나방. 나방. 아, 나방과 나비의 차이가 뭐가 있었는데? 그거를 뭐였지? 나방과 나비의 차이가? 일단 나방은요, 나무에 앉을 때, 나뭇잎이나 이런 데 살포시 앉을 때 이게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대요. 이렇게. 나비는요, 나뭇가지 같은 데 앉으면 이렇게 접고 있다는 게 접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접고 있는 거. 또 하나 있었는데 뭐였지? 그거 제가 기억나면 말씀드릴게요. 와, 이거 되게 화려하다, 이런 나비도.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오냐. 이거 반짝반짝거리네요, 그죠? 타이완에서 있는 거고, 라이프 사이클스. 예. 애벌레부터 시작해서, 와, 이렇게 애벌레도 환상적으로 생겼다. 여러분, 무슨, 미이라, 저기, 이집트에서 그 캐노피라고 하죠? 그 단지 같이 생겼네요, 그죠? 와,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 이거는 완전히, 나뭇가지나 무슨 이끼류처럼 위장을 한게 진화를 했네요.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밑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거 진짜 못 보고 지나치겠다. 놀랍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이것도 나방이 왠지 그거네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마른 나뭇가지처럼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아, 이건 또 뭐야? 야, 털이 나 있는 것도 있네. 야, 진짜 신기하다, 여러분. 이거는 그레이. 뭐야, 이거? 색깔이 조금 다른 변이형 같은 건가? 이것도 여러분 보시면 좀 그죠?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에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수피라고 해야죠. 수피. 나무의 가죽, 나무 껍질. 나무 껍질하고 딱 매치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구분을 못하죠, 그러죠. 그러면 이건 알. 여러분 이건 누에고치, 누에, 그쵸? 예, 여기서 실을 뽑아서 우리가 뭘 만듭니까? 실크를 만들죠. 비단을 만들죠. 이거 누에 나방. 그 누에 나방 고치 만드는 거. 우리 이거 번데기가 되면 우리 이거 먹죠. 번데기가 여기서 이거의 번데기를 번데 이 누에 나방의 번데기를 번데기라고 그러죠. 와, 이것도 뭐야? 와, 털처럼 생겼네. 야, 신기하다. 와, 이거 뭐야? 야, 이거 색깔 보세요. 이건 오크나무에 붙어 있나 봐요. 오크나무. 또 오크나무에 이런 걸 흉내낸 것 같습니다. 번데기가 생겼네. 야, 이것도 뭐야? 번데기가 이런 식으로 뭔가 보호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섬유질, 그쵸?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것도 있나 봐요. 이거 여기 해골처럼 생겼네. 와, 진짜 신기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와, 진짜 신기하다. 푸드, 뭘 먹고 사나? 이게 뭐야 이게?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눈 같이 생겼네요, 그죠? 신기하다. 이건 또뭐 이렇게 생겼어? 아, 먹고 사는 건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애벌레는 이런 걸 먹고 살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번데기. 이건 천적인가 봅니다, 천적, 그죠? 저기, 애벌레의 번데기라든지 아니면은,
애벌레에다가, 나방 애벌레에다가 이제 그 알을 놓고 마취시켜가지고 살아있는 상태로 그냥 나중에 알이 깨서 이 벌들의 애벌레가 나오면 이제 파먹고 사는 거죠. 천적이 천적. 와, 이것도 뭐야? 무섭다, 이거 뭐야? 아, 이게 뭐가 뭐 붙어있네요, 막 뭐가? 이거 뭐야? 야, 이거 그 지금 동물의 뼈 같은데요? 그걸 파먹고 사는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와, 무섭다. 기생충 같네, 거의. 야, 이거는 지금 뭔가 뭐예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와, 이건 또 뭐야? 아, 이거 무슨 벼룩 같은 거, 뭐 이런 거 잡아먹는 뭐 그런 건가 봐요. 그죠? 방제용으로 쓰이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저건가 봐요. 나방인데, 다른 벌 같은 걸로, 그죠? 비슷하게 진화한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끝없이 있네. 작은 섬에. 야,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그거. 변이형들. 여러분, 그, 다윈이, 여러분, 어디지? 그 유명한 섬 있잖아요. 비글호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갈라파고스 섬이라는 데 정착을 하잖아요. 거기 보면, 섬 같은 데서는 섬은 고립돼 있으니까, 다양하게 그 섬의 환경에 맞춰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진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섬의 환경에 맞게. 그래서 다윈 같은 경우에는 핀치라고 하는 작은 새들을 이제 조사를 했죠. 수집을 해가지고 그 결과 섬마다 뭐가 달랐냐면 부리가 생긴 새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부리를 가진 섬, 두꺼운 부리를 가진 새가 사는 섬을 조사해 보니까. 그 지역에는 이제 그런 딱딱한 견과류가나 무슨 열매 같은 게 풍부하고 뾰족한 뾰족한 부리를 가진 새가 사는 섬은 딱 가보니까 뭐 이렇게 그죠? 그런 나뭇가지 나무 속 안에 있는 벌레를 먹고 살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섬의 환경에 맞게 진화했다 이런 것들을 밝혀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다양한 섬마다 다양한 그죠? 그런 변이형들 이런 게 있다는 거 그죠? 이것도 조금씩 다르죠, 그죠? 이런 것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거다. 이거는 유명한 호랑나비인데, 이거는 우리 집 근처에도 많거든요. 예. 아, 이것도, 와. 이거는 참 흔히 보지만 진짜 아름답다, 그죠? 배추흰나비 같은 거죠? 별게 다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나비와 나방의 날개를 보고 감탄하는 자연의 예술품 토파보기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